멤버들에게. 우리 집사부 형들. 집사부 일체로 인연이 되어서 너무 행복했다. 형들에게 남들이 못 갖는 동생이 되기 위해 정진할게요. 이렇게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줄지 생각 못했는데 나의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또 만나요, 우리. 아가 요새 힘든가 봐요. 힘들 거야. 뭔가 내 편이라는 얘기를 번번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 사랑, 결혼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얘기가 통하고 나의 이제 아치부까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약간 못하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데. 맞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맞아. 내 아, 그게 진짜 우린 우리 편이, 너희 편이야. 우린 너희 편이야. 아, 야, 최고의 최고의 형들이에요, 진짜. 나도 할게요. 우리 영원한 동료 시작! 어? 없어! 어? 없어! 박강수 감독이 없어! 박강수 감독이 큰일 못하나요? 동현! 네, 갈까요? 어? 없어! 박강수 감독이 네, 30초 다 됐습니다. 내려놓으세요. 손흥민 선수가 한국 축구 자, 내려놔 주세요, 다른 분들은. 자, 내려놔줘. 네, 안녕하세요, 차은우 기자입니다. 부산과... 안녕하세요, 차은우 기자. 안녕하세요, 차은우 기자. 부상을 이기고 돌아온 피츠버그의 강정호 선수가 139m의 초대형 홈런 아치를 장식했습니다. 장면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은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환경위성인 천리안 2B호가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 대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그러면 발표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은 이승기 씨입니다. 제일 네, 네. 수중계라는 게 라디오로 들리는 목소리라서. 없어, 웃으시면 돼요. 사실 저도 네. 지금 처음 확인하는 건데 네. 왜냐면 저는 진짜 리얼 저희 어머님께서 오! 진짜? 네 세윤남 여사님께서 해주셨어요. 오늘은 어느 것만 먹는 거야? 어? 와 이거 봐? 뭐야? 이거 보여? 뭐야? 이런 거? 와 디테일 있는데? 와 편지는 왜 있지? 편지 썼어 편지도 있어 와 과일이랑 와 뭐야? 와. 야 이게 뭐야 이게? 직접 가셨대요 와 동민아 오늘도 어? 수고 많았어. 맛있게 먹어. 엄마 하트. 진짜? 와. 진짜 어머니가 주신 거야? 네. 와 이거 되게 야 이 카드도 와. 뒤에 사랑해요라고 써져 있어. 와 감동이다. 야 이거 진짜 와 아 여기 이거 써 있네. 국민은행 47에 X4X5 계좌번호 썼겠다 이거. 돈 붙이라고. 와 진짜 야 어머니 되게
엄마, 엄마 사랑해요. 오. 딱 좋아하는 것만 된 것 같아. 보다 진지했던 게 은우야. 얘 진짜 진지해. 진짜 나한테. 아. 티켓이 있는데 전 그래도 봐줘야 된다 생각해요. 아, 그래.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러니까 은우가 약간 화장실 갔다 오는데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래서 야, 진짜 실망했나 봐. 아니 나 아까 비서민님 집에서만 해도 와 이제 나도 그런 대표님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었는데 여기서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구름 낀 하늘은 왠지 네가 살고 있는 나라일 것 같아서. 왜 이렇게 잘해? 창문들마저도 닫지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성이며 있었지. 삶의 작은 문턱조차 쉽사리 넘지 못했던 너에게 나는 무슨 말이 하고파서였을까. 먼 산 언저리 마다 널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두라는데 신선복이라고는 안 썼잖아. 그냥 신상승 형제. 신상승 형제. 집사람 쪽에 관심 있으세요? 네네. 그러면은 뭐 형 고생했어요. 맨날 이렇게 춤 때만 불어서 미안해요. 멋있다. 그래서요. 그 저희 방에서 나가주세요. 제가 네. 미리 연습 영상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안무를 네, 짜왔는데요. 네. 개인 한 것만 그냥 한번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아, 일단 맛보기로 네. 그래도 한번. 맛보기만, 맛보기 조금만. 네. 네, 그냥 이렇게 가볍게 던져서 이렇게 우와, 도는 뭐야? 동작, 가볍게 던져서 이렇게 도는 와. 동작. 어, 이거 시구할 때 하는 시구할 그 때 하신 거 아니에요? 와. 발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날라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성동이 형, 잠깐 앞에 서봐요. 서봐. 혹시 아까 그 뒷받침으로 머리 맞출 수 있어요? 근데 키가 크셔가지고. 네? 뒷발 맞출 수 있는데 그냥 앞으로 한번 넘겨드릴게요. 네. 이렇게. 오~ 이렇게. 오~ 이렇게. 오~ 오~ 괜찮아. 오, 야, 이 여기 끄졌어. 니 또 여기 끄졌어. 안녕하십니까? 요새 잘 지내죠? 존대하기로 해서 합니다. 미치겠네 내가 넌 나이만이 싸웠다고 존대하라 일단 미안해 잘못 인정해 찌질했다.
사랑했던 그때의 나에게 나에게 다시 기회 준다면 왕비처럼 모실게. 마지막이 다 온다 뭔가. 이거 실제 그냥 경험담 같은 경험담. 경험담인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머니.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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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얘들아. 아이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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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다음에 봬요. 자, 여기 우리 이거 울판이 아닌 것 같아. 안녕. 내가 먼저 할게요. 안녕. 자, 우리 하이파이브 한 번씩 하자. 파이팅 오늘도. 파이팅 해. 자, 파이팅 오늘도. 파이팅 해. 자, 자, 여기 가서 가요. 아! 김희진 선수. 와. 어퍼. 아, 희진이 같은 경우에는 김희진 선수는 배구할 땐 안 세요. 배구할 땐 안 세요. 근데 이런 거 때릴 땐 세. 스타일이 약간 그런 스타일. 그죠? 희진아. 아니야. 아니. 맞아? 그렇대. 아니 그러면 좀.